하나님 잘 지켜주심을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올해 정말 이모저모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늘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 9월 1일 날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저 집에 무사히 가기 저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땡큐예요.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겁나하래도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행복하게 이렇게 삶을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는 제 평생에 가장 감사할 일들이 많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히 내려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 은혜로 영주권 받으시게 도와주셨던 거 너무 감사하고 모든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잘 돌봐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해 동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아무 문제가 없이 한해 동안도 잘 지나게 하시고 이제 추수감사를 맞으니 정말로 제삼 감사 감사 드립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이만은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들과 한 10여 년 이렇게 긴 세월을 같이 섬겼는데 우린 가지만은 우리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열심히 우리 큰 믿음으로 다 성장하는 교회 안에서 또 행복하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면 살기를 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좋은 교회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감사해서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올해에 새로운 집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두 명과 또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좋은 교회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I am thankful for have been able to play and learn how to use the piano. 저는 하나님 제일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집 주시고 밥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주셨어요.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날 일한다는 핑계로 교회 잘 안 나가는 김면희 권사님 사위, 김하영 남편, 아라 대현 유라 아빠 광호라고 합니다.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혹시 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힘드시겠지만 풍성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행복하세요. 네.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ing that I'm most thankful for this year is to be able to still come to church on Sundays because of the pandemic. And I would say another thing is having my family be healthy during this time and being healthy, making sure that you know, I'm not getting sick or anyone else is getting sick.
music. So that's what I'm thankful for this year. 아,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교회 우종의 목사입니다. 아, 이번 추수 감사절 날 아, 주시는 그 추수 감사절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그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수 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넘쳐서 항상 이 추수 감사절이 오늘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런 감사들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 이 추수 감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수 때에는 알곡도 기쁘고 거두는 자도 기쁘고 이번 시대를 통해서 이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는